저희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도넘은 압박에 떠밀린 것이어서 갑질에 따른 사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출마 의사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사임하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그리고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 원장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그만둔 것이지만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도넘은 압박에 떠밀린 것이어서 갑질에 따른 사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 정권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감사원장을 흔들고 인사권을 휘둘러 원장을 고립시키는 갑질을 해왔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은 근본적인 생명선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정치 욕심 때문에 이런 헌법정신,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권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정치감사를 벌이더니 그걸 미천삼아서 자기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랬더니 스스로가 권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